네, 안녕하십니까. 뮤지컬 어차피 혼자에서 서산 역할 맡은 황건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서산이란 인물은 남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깨달아가고 또 배워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한국 창작 뮤지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대단하신 선배님들, 스태프분들, 창작진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본만 봤을 때도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너무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요. 근데 만약 이게 무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관객분들에게 더 와닿는 공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많은 분들께서 알고는 있었지만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워줄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은 큰 또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작품입니다.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도 영광이고 어차피 혼자라는 작품이 관객분들에게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거기서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차피 혼자라는 작품은 관객분들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러 와주시는 분들께 감동을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혼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서산의 황건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